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반도 최고의 공모주 주식 유튜버 저 주마 긴급하게 알려드릴 소식이 있어가지고 지금 급하게 방송을 켰습니다. 다음 달 이제 8월 공모주 쭉 한번 지켜보다 보니까 상태에 좀 안 좋은 애들도 많이 있는데 상태에 괜찮은 애들도 좀 군데군데 섞여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보통 이제 주식을 공모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이제 개미들 돈 털어먹으려는 건데 이렇게 좀 괜찮은 주식들 하나씩 섞여 있으면 이럴 때 얼른 돈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죠. 청약하는 중고사가 또 마이너한 중고사여가지고 잘만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 균등 10주 신청했을 때 글쎄요 최대한 3주까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희망적인 관측까지 쓸 정도로 상당히 대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들고 있습니다. 다음 주 바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하고요 코츠 테크놀로지 두 개가 예정돼 있고 이거 한번 살펴보고요. 다다음 주는 넥스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군데 있는데요. 다음 달 일단 탑픽은 여러분 발음 주의하세요. 코츠 테크놀로지입니다. 여러분 왜 이름을 이렇게 족같이 욕하려고 족같이라고 한 게 아니라 좀 이름이 족같죠. 코츠 테크놀로지 발음하실 때마다 항상 긴장해가지고 발음하시고요. 까딱 잘못하면 나락으로 빠질 수 있으니까 코츠 테크놀로지 한번 이게 상당히 기대가 되는 주식이어가지고 탑으로 해놨고요. 방산 관련 주고 요즘에 러시아 이런 거 전쟁 관련 때문에 이익률도 잘 나고 있고 추후에도 좀 많이 기대되는 그런 기업이고요. 반면에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는 여러분 키움이 공모한다 이러면 좀 상태가 많이 안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살짝이 봐도 키움이 하는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빅텐츠 아침에 크게 텐트를 만든다는 그런 빅텐츠가 아니고요. 한 명이 텐트를 만들었으면 이제 빅텐트인데 여러 명이 아마 같이 만들었다고 빅텐츠 뭐 이렇게 오해하실 분이 있을 것 같은데 복수형으로 그런 의미가 아니고 빅토리 콘텐츠 그야말로 무식하게 줄여가지고 빅텐츠 이렇게 했더라고요. 참 이름 쉽게 만들었다. 좀 무식하게 만들었다. 근데 얘도 좀 기대가 된다. 얘는 넥스트 이전 상장 물량이어가지고 넥스트 이전 상장이면 보통 유통 가능 물량이 한 50% 넘어가지고 고개를 가로젓는 분이 많은데 얘는 유통 가능 물량이 제가 뭐 잘못 봤는 거 어쩐가 몰라도 다시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36%밖에 안 되더라고요. 상당히 기대가 되는 콘텐츠 기업 아닌가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디스클레이머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많이 많은 거죠 뭐 여러분. 제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일단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 좀 볼게요. 키움에서 하는 특히 바이오 공모는 그다지 좀 기대가 되지 않는다. 시총은 한 1000억 뭐 개나 소나 다 1000억이니까요 여러분. 제가 편의점 해가지고 1년에 한 6억 팔면 그것도 키움 통해가지고 상장하면 그 편의점도 시총 한 1000억 받을 수 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유통 가능 물량 그나마 한 37% 네 쏘쏘 그나마 믿고 고르는 바이오주 여러분들 얘는 좀 믿고 고르는 게 맞지 않나. 바이오는 지금 때가 아닐 뿐더러 바이오주는 한 10년에 한 번씩 보통 IMF나 세계 금융위기 전 세계 경제가 한 번씩 망가지는 분위기가 오면 그때 사람들 돈 벌 수 있는 수익률을 찾아가지고 잡주로 막 들어가거든요. 잡주의 대표 주자가 누군가요? 바이오 아니겠어요? 그때 바이오주는 한번 반짝하고 이렇게 한번 존나게 오르고 그 외에는 이렇게 쭉 아주 아름답게 하광하는 그런 주식으로 봐도 무방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제가 뭐라고 이렇게 뭐 판단하겠습니까? 뭐 관심 있으신 분들 청약하시면 되겠죠. 뭐 하는 회사인가 한번 보면 당사는 세포 분석 공정의 자동화 장비. 그러니까 세포 분석하려면 여러분 일단 원신기에다가 이거 뭐라 한가요 이거 족같이 생긴 거 여기다가 세포 놓고 존나게 회전시키거든요. 그러면 여기 위에는 뭐 세포가 뜨고 밑에는 뭐 잔여물이 남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걸러가지고 뭐 분석하고 그런 건데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제가 옛날에 바이오주에 저도 많이 물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그 공정을 좀 자동화했다. 쭉 한번 읽어보시면 세포를 염색하는 일련의 공정하고 그렇게 염색된 세포를 기기로 읽어내는 공정 두 가지가 있는데 후자의 공정은 기기로 읽어내는 공정은 이미 충분히 자동화되어 있다. 그러면 뭐 뻔하죠. 세포를 염색하는 일련의 공정에 자기들이 뭐 특화되어 있다. 전철이라고 불리는 전자의 염색 공정은 원심 불규율이라는 수작업으로 진행이 됐는데 자기들은 수작업을 안 하고 자동으로 했다. 뭐 그러게 했는데 뭐 이렇게 이런 제품들이 나와 있어요. 딱 봐도 뭐 글쎄요. 좀 허접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대표이사가 카이스트고 CEO가 중앙대고 그래가지고 뭐 좀 한번 해보려는 모양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좀 회의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여기 매출처를 한번 보시면 국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2억 2700만 원 팔고 너무 영세하죠 여러분. 그나마 아주대학교는 1500만 원 팔았어요. 1500만 원 뭐를 팔아가지고 1500만 원. 이런 거 출장 한번 나가는 출장비가 더 드는겠다는 거 영업하시는 분은 딱 알겠죠. 영업 뛰시는 분은. 그리고 해외로 수출 물량이 거의 대부분인데 뭐 VW 그리고 토미 디지털 바이올로지 이런 데다가 뭐 한 군데 10억이 넘는 데가 없어요. 짤짤하니 4억 3억 2억 참 좋게 말하면 매출차가 다변화되어 있다. 그리고 나쁘게 말하면 영세한 곳도 이렇게 영세한 곳이 없다. 여러분 4억 3억 2억 이렇게 한 군데씩 나눠가지고 팔면 미국 갔다 오는 출장비가 더 나아요.
대표이사 그래도 미국 한번 갔다 오면 또 라스베가스도 한번 들렸다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출장비 4억짜리 팔고 출장비가 3억 나와버린다. 혼자 가겠어요? 또 이제 아는 직원 이제 해가지고 같이 이제 짬짬이가 가겠다 오겠죠? 그리고 이코노미 타겠습니까? 최소한 비즈니스 대표이사님께서 카이스트 나오셨으니까 그래도 카이스트 나오셨으면 퍼스트 클래스 정도는 타야죠. 그러면 출장비만 3억이 넘는 뭐 그런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암전했다가 판다고 했는데 1억 2,800 도대체 뭐 1억 2천짜리 뭐 뭐를 팔았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 하여간에 굉장히 영세한 1억에 영세할 수가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1억에 영세한 곳 뭐 100군데 1000군데 팔아봤자 돈은 결국에는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졸라 비효율적이다. 그러게 저는 좀 판단이 들고요. 제 판단의 근거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한번 봐볼게요. 2020년도에 한 20억 매출이 났는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5억,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50억,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 28억. 여러분 뭐 눈으로 보셔도 이 상태가 정상이 아니구나 그런 걸 좀 느낄 수가 있겠죠. 그나마 좀 기대되는 것은 최초 연도에 20억, 그 다음에 28억, 작년에 40억, 올해도 한 40억 정도 기대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된다. 뭐 그렇게 보는데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글쎄요. 미국 출장비가 그렇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워낙 다변하게 막 돼 있으니까 미국 땅덩이도 졸라게 넓지 않아요? 미국 갔다가 또 미국 가면은 또 스위스, 유럽도 한번 갔다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팔라고 또 유럽 갔다가 또 좋은 데도 한번 갔다 오고 성도 한번 보고 와야죠. 캐스 그런가 어쩐가 너무 적자가 많이 찍히고 있다. 그럼 공모가 16,000원 했을 때 공모 주식수는 한 800만 주 되고요. 예상 시가총액은 이거 두 개 곱하면 한 1280억 정도 측정이 되고 1분기 순이익 뭐 마이너스 12억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여기 20억이라 됐네. 제가 어디서 보고 적었지? 이건 연결인가? 이건 개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뭐 어쨌든 이런 게 이러나 저러나 뭐 아무 의미 없기 때문에 분석하는 것 자체도 뭐 이 정도 된다. 퍼는 마이너스 뭐 이 정도 된다. 뭐 어느 순간부터 바이오주는 적자가 당연시 되었죠. 여러분 바이오 중에 흑자 찍고 이렇게 상장하는 기업 있는가요? 코스피하고 코스닥 상장 규정이 있거든요. 흑자가 뭐 어느 정도 나야 된다. 매출액이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된다. 어느 순간부터 뭐 상장 기업 특례라 그래가지고 뭐 이런 기업들 막 이도저도 막 다 상장시키는데 뭐 상장시키는 증권사는 이제 돈 자체 났죠. 증권사가 돈 자체 나면 이게 돈이 어디로 상납이 될까요? 뭐 금융이 금감원 그쪽으로 상납이 되니까 둘이 짜고 치는 코스도 아니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투자하는 개미는 피눈물 흘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바이오주는 투자하실 때 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쯤 하고 그 다음에 꼬추 테크놀로지 보시면 한국투자증권하고 하이증권 여러분 딱 느낌 오죠? 한국투자증권은 메이저라서 여러분들 청약해봤자 끽해봐야 한 주나 두 주 받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눈에 굉장히 잘 띄는 게 이거 있죠? 하이투자증권 지점 찾아 보니까 광주 전남에 제가 이제 광주에 사는데 목포에 하나 있더라고요. 광주도 아니고 그만큼 대도시권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중고사다. 굉장히 희귀한 중고사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 여기서 청약 진행하면 대박 터질 가능성이 여러분이 주수를 존나게 많이 받을 가능성이 한 번씩 그런 대박이 터지긴 한다. 이번에도 하이투자증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번 유튜브 영상 제목을 그렇게 지었어요. 하이투자증권 미리 만들어 놓으세요. 기한이 월요일날이 7월 31일이지 않습니까? 이때 하루 만들 수 있는 기한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날 무조건 하이투자증권 뭐 어디 경기도 어디 깡촌에 들어갔어든 광주에 사시는 분은 목포에 이제 기어가셔든 어떻게 해서든 하이투자증권 하나 만들어 놓으셔라. 저도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 만들어 놨더라고요. 옛날 어디 깡촌에 처박혀 있는 하이투자증권 있으면 방문해가지고 월요일까지 만들어 놓으시기 바라겠고 시총은 한 1100억 정도 그리고 25만 주 요즘에 굉장히 핫한 방산이죠. 방위산업주고요. 유통가는 물량 34% 무난하다. 그리고 공모가는 11,500원 라고 보이는데 이 상단 초과해가지고 제 생각에 한 13,000원 뭐 이쯤에 결정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흑자가 나는 회사예요. 올해 1분기 기준으로 퍼가 한 120 정도로 굉장히 고평가된 것 같지만 작년에 이익이 좀 잘 났어요. 작년 기준 퍼는 한 25 정도 된다.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게 사업 한번 질적인 지표 2차 전지주다 그러면은 뭐 재무제표 본가요? 보지도 않고 바로 투자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정석적으로 투자하시려면 먼저 이렇게 재무제표 보고 매출액이 좀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영업이익 잘 나오고 당기순이익도 잘 나온다 그러면 이제 사업인 직적인 측면으로 아 2차 전지주구나 이래서 잘 나왔구나 이런 식으로 가야지 그 역으로 사업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계속 적자 찍는데 이제 투자해버린다 여러분 이제 그 끝머리는 뻔하죠. 이거 재무제표 한번 보시면 22기에 240억 그 다음 연도에 320억 24기에 한 420억 올해 1분기에만 한 75억 굉장히 순조롭게 성장하고 있는 게 딱 눈에 보이시죠. 지금 러시아 전쟁 중이어가지고 그 관련해서 우리나라 방산이 좀 많이 살아나고 있는데 그 수혜를 많이 본 기업이 아닌가 제 생각에는 한 2019년도 이 정도까지 이제 확장해서 보면 그때는 좀 매출액이든 영업이익이든 좀 안 좋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전쟁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또 오히려 뭐 이제 폴란드까지 확전될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나쁘지 않은 기업으로 보인다. 영업이익도 뭐 13억 26억 27억 꾸준히 상승하는 게 보이시고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뭐 꾸준히 안정적으로 이런 기업 뭐 최고죠 여러분. 다음 달 탑 공모주로 제가 한번 찍겠습니다. 당사는 고추 테크놀로지는 고추로 어떻게 테크놀로지를 하는가 모르겠어요. 뭐 그것도 기술이 있는가 봐요. 설리바이오 24년 동안 무기체계에 장착되는 싱글보드 컴퓨터 뭐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컴퓨터에 들어가는 메인보드 기판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군용 정식이 러기드 디스플레이, 무기 체계 탑재형 컴퓨터 장치 뭐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요. 방산업 관련해 가지고 전자 부품 쪽 뭐 그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모가 11,500원 했을 때 공모 주식수는 한 500만 주 되고요. 예상 시가총액은 두 개 곱하면 한 580억 정도. 여러분한테 한 25만 주 청약이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1분기 순이익 한 1억 2천 났는데요. 연간 곱하기 한 4에서 추정해 보면 한 5억 정도 퍼는 그렇기 때문에 한 120 정도로 추정이 되고, 근데 이제 작년에 보셨다시피 상당히 영업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퍼는 작년 기준으로 한 25 정도. 뭐 괜찮다. 나쁘지 않다. 요즘에 러시아 전쟁 끝머리로 가다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러시아에서 벨라루스 넘어갔다가 이제는 폴란드까지 확전이 돼버린다 이러면 전쟁의 끝머리를 바라보는 것이 끝이 아닐 것 같아요. 폴란드 가면 이제 미국도, 폴란드가 지금 나토국인가요? 나토국 건들면 세계 전쟁까지 굉장히 확전될 가능성까지, 최악의 경우에는 그렇게. 주식이라는 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다기보다는 이제 그 기대에 따라서 굉장히 앞으로 이익이 많이 날 것이다, 그 기대가 주가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도 일단 받아놓으시면 이익도 안정적이 나오고 있을 뿐더러 또 게다가 러시아 확전할 시 이제 테마까지, 그리고 물론 이제 확전되면 이제 실적까지 그에 맞춰서 이제 올라가겠죠. 그런 기대를 많이 갖게 된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폴란드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1일 전에 2시간 안에 수도 점령한다. 폴란드 총리 바그너 그룹 극대 경계. 뭐 바그너 그룹 수장 그 사람 쫓겨난 줄 알았더니 다시 총대 메고 폴란드까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막 그렇게 한가 봐요. 동아일보에서 나온 기사도 푸틴 우크라 지원 폴란드에, 벨라루스 공격된 러시아 공격 간주. 뭐 이런 섬뜩한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기업 자체도 좋지만 더 좋은 소식은 뭐냐, 한국투자증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좌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개미 무덤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일반 청약자 비정 물량이 한 25만 주 된다. 그러면 그 중에 한 12만 5천 주가 균등 나오는데, 뭐 들어간 사람은 20만 명 이상일 거예요. 그러면 0.5주도 못 받는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못 받는다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하이투자 증권입니다. 여러분 12,500주 청약하는데 계산하기 쉽게 15,000주 청약하면 이제 균등으로 한 7,500주 나오죠. 그러면 과연 하이투자 증권 계좌를 가진 사람이 전국에 7,500명이 넘을까, 이걸로 청약할 사람이 7,500명이 넘을까, 봐야지 알겠지만 한국투자증권보다 훨씬 월등한 균등 청약 경쟁률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하이투자증권 계좌 월요일날 눈 뜨자마자 가서 바로 만드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한국투자증권 뭐 우대 고객은 7,000주, 9,000주, 18,000주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온라인 전용 고객은 굉장히 소실하죠. 그 다음에 하이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비중 물량은 작지만 한국투자증권이 이렇게 장난에 많이 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최고 청약 한도 1,500주까지 할 수가 있어요. 대충 지금까지 확정은 안 됐지만 1,500주 그리고 4,500주 비교해봤자 뭐 거기서 거기죠. 그렇기 때문에 하이투자증권이 비례까지도 상당히 우월한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하이투자증권 굉장히 영세한 증권회사여가지고 저는 광주에 증권사 지점이 없는데도 처음 봤거든요. 하물며 신영증권도 저기 봉선동에 가면 하나 있어요. 근데 하이투자증권은 광주에는 없을 뿐더러 목포에 하나 있더라고요. 세상에, 광주에 없고 목포에 있는 증권사가 어디 있는가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가요? 어쨌든 간에 목포 아가씨 한번 만나러 오면서 그때 하나 만들어놨는가 봐요. 잘 기억 안 나는데, 내일 문 열자마자 여러분 목포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전남에 목포에 가셔가지고 만들어 놓으시고, 하이투자증권이 있으면 대박비리 상당히 많이 난다. 가족 계좌는 촌으로 직접 내려가서 한번 만드시고, 본인 계좌는 제가 알기로는 전산으로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만들 수 있는 분은 가급적이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반도 최고의 주식 유튜버 주마와 함께하는 주식엔 재테크, 가운데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는 8월 첫째 주 거 봤으니까 이 둘째 주, 셋째 주 한번 쭉 한번 봐볼게요. 사랑합니다. 주식 마사지맨이었습니다.